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력 11월 개해월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음력도 양력도 아닌 절기 기준으로 보는데 양력 11월 8일에 입동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개해월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설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는 12월 7일 저녁 시간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 계묘년에서 천간의 계수가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 계해월에서는 지장간에 있는 무토 그리고 간목 그리고 임수 이렇게 묻혀 있는데요. 여기 천간에서의 계수가 드디어 여기 있는 지장간에 있는 무토와 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계합, 즉 화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계수의 속성대로 폭발하려고 하는 운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11월에는 어떤 진행되어 왔었던 아주 어두웠던 상황들이 밝혀지는, 드러나는, 이것은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폭발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묘미 운동에 대한 이 인자가 목의 에너지가 무게 합으로 화의 에너지의 속성으로 옮겨져서 순간 폭발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게 합으로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바로 오화 속의 정화가 계수와 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폭발성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30일 정도의 기간에서 앞에 일주일 정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무토의 영향이 그리고 중간에 간목의 영향으로 일주일이 또 있고요. 마지막 본기에 해당하는 임수의 영향권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간목 천간부터 어떤 영향이 진행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간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은 계묘년의 계해월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이 계수가 강해지면서 수다 에너지, 즉 물이 많아지면 간목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볼까요? 다행히 병화를 보지 못했지만 묘년의 해월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죠. 편인계수 정인해수 간목에게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전체적으로 결과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예상이 되는데 조심할 것이 많은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간목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무토를 만난 간목의 입장은 외로운 산의 큰 나무의 입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외로워지죠. 고독한 흐름이 됩니다. 편재 무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독한 상황이 될 것이고 혼자서 해내야 되는 일들도 많아지겠죠.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간목은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 어떤 시련들, 사건, 사고, 방해 작업, 여러 가지 역경이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고 단단해지겠죠.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갑목이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었죠. 이 임수는 해수에서 나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닷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인 임수의 영향으로 더 강해지고 오래오래 보존을 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방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한 뼘 더 자라있더라 상황이 오게 되겠죠.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는 힘을 쓰기가 어렵고 또한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제 힘을 발휘하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임수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 임계수는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이 바로 이 개의 월입니다. 관의 역할이 허물어지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자격증, 공부 이런 것들은 성과가 괜찮은 달이에요. 유리해지는 거죠. 다만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조화성에 해당하는 관성, 이 명예의 운이 답답한 흐름, 즉 가을의 에너지는 왕성했었으나 가을 시기가 끝났죠. 그래서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이 개해월에서는 금의 에너지가 약화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는 많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갑목의 근본 운동은 당연하겠지만 목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대인관계, 직장생활에서의 관계들도 조화성을 많이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양력 11월 달에 시작하는 개해월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관 중에서 이 식재가 약화되니까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생지 환경이잖아요. 장생지 환경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성취는 괜찮다. 합당규인의 역할이니까 자격증과 학문의 방향은 괜찮겠지만 근본 속성인 목이 약해지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대한 이 명예, 금의 오행이 상당히 약해진다. 그리고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죠. 눈치 빠른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묘년의 해월이고 또 개해월 자체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겠죠. 여기서도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묘미 운동의 작용으로 인한 비겁작용, 갑목에게는 비겁의 범위가 되겠죠. 비겁작용으로 인한 관의 에너지가 더 약화가 되더라. 이 관의 약화가 그러나 비겁작용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화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완화되는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배우자나 대인관계가 극단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답답한 상황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갑목 위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내야 되는 상황들, 뭔가 준비하시는 상황들, 바깥에서의 활동에 답답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나가시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건강이나 금전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를 끼고 답답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공부하는 운, 자격증 준비하는 운,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에 개해월을 맞이한 상태라서 개수가 강화되죠.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 일단 을의 성장에는 마치 화사한 청초한 연꽃 을목에게 아침에 맺히기 시작한 빗물, 어떤 이슬의 형태로 을목이 자라는 데까지 크게 도움이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재관에 뚜렷하게 힘을 쓰기가 어려운 달이다 보니까 전달 자월에서는 그 다음 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갑자월이죠. 갑자월쯤에 어떤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제 을목분들께는. 이번 달에는 그 전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준비기간. 어떤 준비기간일까?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하는 또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큰 자격증을 딴다거나 문서를 내가 얻게 되는 흐름이 개해월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인이 강화되고 정인이 해수로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다 보니까 건강이나 활동은 크게 위축이 되죠. 식재관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죠. 흐름을 한번 보자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을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때는 병화를 비록 보지 못해서 아주 큰 행운은 아니지만 초목 을목이 산에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긍정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을 하게 되고 확장을 하게 되는 운이고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일주일 동안이 을목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얘기로 등락의 갑이라고 해서 올라타는 거예요. 갑목에게.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상황. 즉 고생이 끝난 기간. 고생이 끝나는 기간이니까 편해지는 상황이겠죠. 여기서 이동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동운에 대한 통보일 수도 있고 미리 이제 맛보기 형태로 이동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11월 22일 정도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가 을목에게는 또 큰 물인 임수를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연꽃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연꽃 을목이 이 큰 물을 만나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죠. 다만 여기서도 병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진다. 어떤 성장을 또 이루게 되는 상황이죠. 다만 혼자서 이루어내는 부분, 병화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외롭습니다. 자, 식재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관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 중에서 우선 재성에서는 이제 정제 무토가 이 개해월에서 절지 환경을 만나다 보니까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사람들과 거리를 좀 많이 두게 되는 쪽으로 재관의 형태가 흘러가요. 대인관계도 또 배우자의 관계도 좀 섭섭해지고 서운해지는 상황에서 이 금에너지의 형태를 보자면 경금정관이 개해월을 만나서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죠. 건강과 활동이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앓고 있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병이 커질 수 있죠. 질병 자체가 좀 만성적인 성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약을 써도 계속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루 이틀 만에 낫지 않는 골골골골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의 영향이 이제 토금의 상황 자체가 유쾌하게 흘러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을목분들 대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기름진 거, 달달한 거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간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개해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기간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또
머리 아팠던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기하게 본인이 문제 해결을 자꾸 헤쳐나가게 돼요. 잘 하신다는 거죠. 문서 얻게 되시는 일, 또 자격증을 얻게 되시는 일, 그런 부분들이 공부하는 쪽으로 자꾸 풀어지더라. 다만 개월에는 이런 건강 부분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나의 생활 패턴 자체도 정리정돈과는 좀 많이 멀어져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청소를 잘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대충대충 그냥 해먹고 컵라면 끓여먹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을목분들께는 전체적인 한 달의 흐름을 봤을 때 내가 혼자서 성취하는 것들이 많고 병화를 보진 못했지만 성장을 하고 움직이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12월 달 되면 자월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갑자월 들어오게 되면은 본인이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게 되는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꼭 재미삼아서 참고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해월은 천간으로는 정관, 지주로는 편관을 환경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화에게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인데요. 글자 그대로 천일귀인의 환경이죠. 해유를 천일귀인으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편인이 이 간목으로, 즉 관과 인의 소통이 관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운의 수운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간목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관인이 소통하는 이점이 뚜렷합니다. 병화가 개수를 본다는 것은 개묘년의 개해월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로 흑운차일이라고 하는데 먹구름이죠. 검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게 되는 시기가 들어오는 바로 개묘년의 개해월입니다. 두각을 드러내기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간섭이 들어올 수 있는 천간의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지가 한 달이지만 해월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병화가 해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천일기인의 작용력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명예가 상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병화분들은 문서를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간목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운이 상승하면서 실속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해수가 또 해외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병화에게는 여기 있는 금의 이 재성 중에서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정제에 해당하는 활동성 정제에 해당하는 신금이 개해월에 들어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목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로 씻기는 환경이거든요. 드러나는 거죠. 내가 숨기보다는 밖으로 드러나서 특히 튀는 곳, 큰 업체, 큰 사업처와 계약을 하게 될 때 큰 업체와 내가 손을 잡거나 계약을 하게 될 때 더더욱 이 수명예가 관성이 크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진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장으로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본인의 위치에 대한 변화가 커진다.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기는 기간이 바로 이 해라는 글자가 올 때입니다.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병화에게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일주일이 예상이 되고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일주일 동안은 병화가 가장 좋아하는 간목이
들어옵니다. 아주 좋아요. 이때 꽃을 피우게 되는 상황이죠. 짧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22일부터 12월 7일 정도까지가 병화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동운이 크게 들어오죠. 해외를 가는 일이 이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병화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고 개묘년의 개해월이기 때문에 이 관인의 소통이 굉장히 커져서 이번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의 병화분들께는 상당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들 오겠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도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역시 천일기인의 해유 중 개해월을 맞이해서 천일기인의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속에는 정인의 갑목이 있기 때문에 관인이 같이 영향이 아무래도 유통이 되겠죠. 그런데 천간에 있는 편관 지지에서는 정관의 이 개묘년의 개해월이라고 하는 환경지는 바로 정화에게 태지 환경을 조성을 함으로써 그 다음 갑자월을 상당히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화는 갑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 달 12월이죠. 이 갑자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달이에요. 이번 달에는 식상에 대한 이 토 에너지가 상당히 힘을 쓰기가 어렵고 또 관운이 한꺼번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분해지죠.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정화는 무토를 만나게 됩니다. 무토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크게 발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상당한 많은 애를 쓰는 과정이 생길 텐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달 자체가 개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질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엎지르는 행위를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가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갑목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실제로 정화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집중력도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22일부터 해서 12월 7일 정도까지 보름 넘는 기간 동안 정화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관 영향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인연, 그러니까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내 사주에 혹시 갑목이 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더 좋아지죠. 그런데 반면에 직업이나 사업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형태 자체가 이게 개해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얻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개해월이 이 해라는 게 천일귀인의 글자이긴 하지만 정화일간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유라는 글자가 가장 신유술의 유라는 글자가 가장 정화가 잘 쓸 수 있는 글자예요. 현재 또한 이 유의 과정 자체를 매끄럽게 하기 힘든 이 묘의 영향이 1년 내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아무래도 변화 시도를 하시는 부분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망각하고 다른 일에 투자를 한다거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잇고 방황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계획은 많이 벌어놓기 때문에 정화분들이 일을 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 일련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것은 아까 첫 번째 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무토를 만나게 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정화분들이 이를 버리기보다는 차분해지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 또 이 재성에 대한 부분 역시 정제가 병지 환경이 들어오죠. 또 편제 신금은 목욕 환경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들떠서 이것저것 시도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막 발휘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가 매끄럽지 않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너무 애쓰지 말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병화와는 조금 다르죠. 병정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이 해수 환경이 들어왔을 때 해운으로도 많이 접어들 수가 있겠지만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해운으로 쓰기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효화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태지 환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참고 꼭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달입니다. 개해월 자체가 개묘년의 개해월로서 강한 정제가 떠올랐고 또 편제가 이 해수의 작용으로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으로 무토가 놓입니다. 재관이 이 지장관이 보이죠. 현관에 당하는 간목. 편지에 해당하는 임수. 근데 구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병화와 마찬가지로 이 개해월을 강력하게 어떤 해외운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사오미 같은 미토나 술토나 이런 화토가 강한 경우에는 이번 개해월의 활동을 수운이 강화되면서 활동이 올라가는, 활동이 증대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주 구조에서 금수가 대세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금전활동으로 쓰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은 무토분들이 대체적으로 바빠진다는 거죠. 일복이 많아집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다양한 일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안 하던 일, 내가 배워서 해야만 하는 일, 이런 일 쪽으로 11월 개해월에 계속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재성적으로 이 재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해자축이 낮보다는 밤의 기운이고 또 음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무토는 병화처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화토가 강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소 바빠지는 쪽으로만 낭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11월 8일부터 또 11월 14일까지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죠. 이때는 다양한 문제들이 아마 드러날 거예요.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일주일이 15일부터 21일까지 무토가 간목을 만납니다. 이제 관을 만나죠. 편관을 만나게 되는데 집중력이 올라가는 기간입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무토가 임수를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장장 16일 정도의 기간인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이동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쪽이죠. 내게 다양한 기회가 들어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안을 받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불안해질 수가 있고 활동에 대한 부분은 사주구조에 따라서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고요. 또 이제 재관이 같이 들어오지만 여기서 갑자월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전인 상황이라 너무 목이 많아진다면 내 사주에 좀 목 글자가 많다 그렇다면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반 분들은 바빠지는 것으로 아마도 해자축어를 계속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재운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일복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실 겁니다. 자, 그럼 한 달 동안 잘 활용 부탁드리고 대인관계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죠. 상반기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해자축월로 들어가면서 무토분들은 다양한 기회에서 많은 분들과 좀 더 융화되는 쪽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개해월입니다. 개수를 만났죠? 기토가. 이 기토가 개수를 보는 것은 습토, 또 윤택한 토, 습토, 윤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기름진 흙을 만났다. 기름진 환경을 만났다. 이런 뜻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라는 환경 자체는 전달이 바로 임술월이었죠. 임술월. 임술월에 비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기회라든가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 기토의 천일기인은 자수와 신금입니다. 천일기인의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 달이. 그나마 좀 낫다는 얘기인데 큰 볼륨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완벽한 이 천간 편재 지지 정재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묘미의 완벽한 형태는 아니다. 흠이 있는 합의 환경이 된다. 왜냐하면 해자축은 겨울이고 밤의 물상이죠. 완벽한 양의 합이 아니라는 거죠. 양의 합으로 쓰기도 어렵고 태지 환경입니다. 기토에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재성에 수운이 왕성하고 관성조차도 정관에 해당하는 이 갑목에게는 장생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재관의 모양이 별 탈 없이 흘러가는 이점은 있어요. 앞에 무토일 때와 마찬가지로 화토가 이 사주 원곡에서 괜찮다.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한낮에 태어났다거나 4, 5, 미의 글자가 어느 하나라도 지지에 뿌리가 있어서 화토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월을 긍정적으로 정재의 형태로 쓸 것인데 금수의 형태가 많아요. 지지의 그 세력조차도 그렇다고 한다면 정재 형태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흐름을 보자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기토에게는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산화전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화로운 시기다. 내가 조화를 누릴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일들을 도와주고 수습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기간입니다. 11월 15일 정도부터 해서 11월 21일까지는 기토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갑목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이걸 지성육목이라고 해요. 아주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갑목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기토의 희생이 많이 늘어나죠. 컨디션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22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기토가 드디어 임수를 만나게 됩니다. 기토 타김이 이제 일어나죠. 네, 이때 화토가, 즉 사오미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금수가 사주 지지에서 세력을 하나라도 이룬다라고 한다면 경쟁에서 내가 이기기는 어렵고 그만큼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11월 20일부터 12월 7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제로 쓰려고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정제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부분이죠. 보통 정제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번 정제 이 임수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편제 계수 같은 경우에는 제왕지 형태에 앉게 되는 그런 환경이 들어왔어요. 근데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것이 해묘미는 목운이고 관해합인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지실 수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자축의 해월이란 말이죠. 겨울.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묘미 합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개해월이라는 시기 자체가 해자축을 흘러가기 위한 첫 달이고 흠이 있는 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기토가 어떤 한탕을 노린다거나 정제로서의 편안함을 누리기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개묘년의 개해월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지금 병전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습토윤토의 환경이 들어왔다. 그래서 기름진 환경이다 보니까 열심히 밭갈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오미의 글자를 세력을 하나라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원했던 기회 또는 어떤 여름에 그만뒀던 이직이라던가 또 쉬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취업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궤도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멈추었던 것을 다시 재시작하는 흐름이 바로 기토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디까지나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 삼아서 본인의 판단에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개해월입니다. 상관을 연달아 환경으로 만났습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는 달이에요. 개해월의 환경은 식신이 되고 또한 경금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수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또 관성이 상당히 아쉽죠. 정화, 병화가 태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연달아서 인수에 해당하는 토도 화를 따라가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상관인 개수를 천간에서 병전으로 만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수 상생 금수 상생이 수상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수가 흉하면 수가 만약 흉해진다면 경금이 녹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살짝 다른 해석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목 편제가 여기 해수 속에 있는데 이 해월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돼요. 어떤 큰 히트작을 낸다거나 대박을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해월의 힘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려고 움직이는 부분은 맞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볼륨이 커지는 어떤 속도가 빠르다거나 이런 상황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경금의 힘이 약해지는 해자축월의 개해월이기도 하고 해묘미 합으로 재성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달리지는 못하는,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이 목의 재생활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의 압이라서 모든 분야가 그런 것은 아니고 볼륨이 교육 분야라던가 아니면 먹거리를 만드는 쪽으로는 승산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재성이 모두 활발한 게 아니고 편재 갑목에게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재 을목은 오히려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 관성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지만 이 정재 을목이 사지,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관계 개선이 되기도 어렵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나 또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배우자분들의 관계나 건강 부분에서는 서로가 좀 갈등 국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도 한번 살펴보자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경금의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일주일 동안에 재수생금 흐름이 생겨서 이 경금이 신강하다고 한다면 들어온 무토가 차가운 수 에너지를 막아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버리면 매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해진다는 거죠. 신강분들 같은 경우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신유술의 글자가 강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약하신 분들은 대체로 좀 반가운 흐름이 되지 않나, 이 11월 초반이 그렇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 사이는 경금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겠죠. 취재 등명 흐름으로 잘못하면 빚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100%는 아니에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게 아니고 경금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 오화, 이 에너지들이 화의 에너지가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이라 나의 어떤 명예가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고 금전 부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경금이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즉 식신의 영향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금백수청, 도세주어, 집중력도 높아지고 수험생이란다면 시험이 만약에 있대, 시험기간이거나 시험준비기간이다, 여러 가지 도움도 인덕도 들어오는 상황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병지 환경이긴 합니다만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의 본 운동이 이제 약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더라, 이 갑목 편재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그러나 을목 정재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이라 잘못하면 빚을 진다거나 잘못하면 어떤 관계 개선에서는 좀 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뭔가 준비를 하고 꾸준히 교육적으로 식품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해내기가 어렵고 꾸준히 해나가는 상황에서는 개월에 좋은 결과를 누려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사이가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개월 하순기나 개월이 끝나고 나서 12월 초쯤 관계에 대한 개선을 누려볼만 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면연의 개해월입니다. 병전으로 식신을 만나게 된 상황이고 지지로는 상관해수가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개수를 만났다는 의미는요, 신금의 이 소도연마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예민해지고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드러내는 아주 정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해월이기 때문에 이 환경은 해수 속에 갑목,
정제의 장생지 환경으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라 신금이 해소 환경에 들어오게 된다면 막 머리를 많이 굴려요. 실제로 머리를 많이 쓰게 돼요. 치밀해진다 그랬죠?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달이에요. 금수운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을목 편재의 에너지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제라고 했잖아요. 이 정제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 기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다만 쓰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바닥이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상당히 시끄러운 달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어떤 구설, 나를 둘러싸고 어떤 관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쉬운 달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버는데 여기저기 뛰고 출장도 가고 뭐 투잡, 쓰리잡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끄럽더라. 예전에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 어떤 평판이 쓸데없는 소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몰래 사내 비밀 연애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것이 들통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신금분들께 꼭 신금 일간이 아니더라도 신금이 주축이 되는 연주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또는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식상을 나타내는 수운이 아주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머리를 이렇게 많이 쓰는 상황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또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흐름을 한번 보자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대지생금이라고 해서 큰 터전이 무토를 만나서 신금을 생산해내는 데 도움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금전운이 상당히 유리해져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도움이 더 크게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신금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 됩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는 상황이 이 정제 영향권 때문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어요. 정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정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제를 향해서 어떤 운동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다면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드디어 상관 임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도세주옥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막 피곤한 인기가 누려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 장을 또 맡아달라고 사람들에게 막 요청을 받는다거나 또 쓸데없는 어떤 명예욕 같은 것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좋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피곤하면서도 여기저기 피로로 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금분들은 이번 개해월 21월 달에 상당히 바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설이나 관제 사건 등에 많이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냥 흐름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이수도 써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무 머리를 많이 쓰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수가 이 해수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이 개면연의 묘에 해당하는 재를 쓰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못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중간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기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나 돈 번다고 했는데 재성운이 왕성해진다면서요. 근데 왜 이 기간에 돈 못 벌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어쨌든 소도 연마, 이 개수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치밀하게 나를 녹이고 나를 너무 드러내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자로 그럼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개면연의 개해월을 만났습니다. 천간에 겁재를 만난 상황이죠. 병전으로. 천지합수,
하늘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개수라고 하는 빗물과 임수라고 하는 땅에서 올라온 강물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임계수가 섞였을 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강물인지 이게 빗물인지 섞였을 때 탁해지기도 하고 어떤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상한 쪽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 즉 임수 자체로는 조금 우리가 볼 때 저거 잘 되는 건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임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비겁이잖아요. 내가 주변에 대가를 받지 않고 이 비겁의 환경 때문에 나누어줘야 되는 나누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상 어떤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대가 없이 동창회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총무를 하게 되는데 내 시간과 내 돈을 막 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식신에 해당하는 이 갑목의 장생지 환경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뭔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특히 먹고 사는 부분에 먹고 사는 부분에서 뭔가 크게 이룰 수가 있어요.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특히 어떤 교육 쪽이 아니더라도 뭐 라면을 개발을 한다거나 시중이 없는 어떤 식품을 개발을 했어요. 교육이나 식품 쪽에 장사를 한다거나 개발을 한다거나 거기서는 이 해수라는 환경지다 보니까 임수에게는 비견이죠. 뭐 비겁의 이런 무상 봉사로의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독립심이 강해지는 이점 또 기존의 활동보다는 좀 더 전국구로 나갈 수 있는 활동이 커지는 이점 또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데는 유리해진다.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금전을 번다거나 활동이 아주 뭐 그냥 일사천리로 다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절반 정도의 성공은 괜찮다. 또 흐름을 보자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번 뜯어보자면 임수가 무토라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산수자연. 큰 어떤 무토라고 하는 들판을 이제 산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 산에서의 환경과 임수라는 큰 물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일할 태세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정말 뭐든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11월 15일부터 해서 21일 정도까지가 임수가 갑목의 영향권을 만나게 되죠. 대해유선, 큰 임수라는 바다를 이 갑목이 건너가게 되는 말 그대로 어떤 배를 상상해 보시면 배는 쭉 바다를 타고 그냥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흐름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갑목을 키우기 좋은 어떤 목이 자라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도 긍정적인 결과를 누려볼 만하고요.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드디어 임수가 임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전진대해 아주 더 큰 임수라는 바다를 임수가 건너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죠.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걸록지 환경이기도 하죠. 임수에게는 조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해묘미 운동으로 식상 운동을 향해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뭔가 볼륨이 내가 살이 찌기도 하고 실제로 아니면 감투가 좀 더 커진다거나 집을 평수를 조금 더 넓혀서 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약국을 한다. 근데 위에 병원이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결국 미루고 미루었던 리모델링을 확정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데 아주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비겁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약사분들을 좀 더 내가 고용을 한다거나 전산 직원을 몇 명 더 고용을 해서 결국에는 같이 나누어 먹는 상황으로 간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재수기 마음에 드신다면 땡스 버튼 통합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전으로 같은 비견인 개수를 개묘년의 개해월로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달 개해월은 지지로 겁재의 글자를 만나게 된 셈이고 제왕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해묘미 운동으로 목식상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해자축의 흐름이다 보니까 비겁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석 달 중에 한 흐름이죠. 자, 개수가 우선 강해진다. 개수가 개수를 만났다. 이것은 이제 설상가상으로 개수를 설이나 눈으로도 봐요. 설이와 눈이 포개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는 몸이 좀 아플 수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하죠. 좀 시끄러운 상황, 즉 실속이 떨어지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건 많은데 뭔가 활동은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실속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이 서리와 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시는 일 중에서는 내가 갈고 닦아야 하는 어떤 테크닉이나 또는 교육이라던가 뭔가 만드는 일, 예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일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비겁 해자축의 흐름으로 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러운 것, 새로운 일이나 신종 업체, 새로운 조직에 내가 뛰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한 화토가 지금 재관이 이번 달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화의 절태지에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게 편안한 일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조직과의 인연들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움도 받기가 어렵고요. 관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 화토와 함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흐름을 한번 볼까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가 개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상회합, 무토라는 큰 산에서 이 개수라고 하는 큰 단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되고요. 단비를 만나게 되면서 기름진 땅을 일구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는 상황으로 이 정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개수가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 왔어요. 갑목이라는 이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개수의 비를 맞아서 촉촉해지고 집중력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개수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성장을 멈추게 되는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면이 있죠.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환경은 갖추어졌으나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개수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바로 강상서설, 큰 강물인 임수 위에 개수라고 하는 설이나 눈이 내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강물은 어디로 가느냐? 설이나 눈을 맞아서 바다로 가게 됩니다. 개수가 바다로 가게 되는 거죠. 바다로 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다툴 수가 있고 실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동안 묵었던 목구멍에서 탁 막혀 있었던 이 할 말들을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사건이 내게 들어오는 상황이죠. 이 겁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개수가 개수를 만난 이 기간은 예사롭지 않더라. 그리고 활동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실속은 떨어지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 초반에는 막혀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고 중간 과정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두 팔 걷어서 참고만 있지 않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게 되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달 운세로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12월 달 운세 또 올리겠네요.
항상 몇 달씩 앞서서 올리고 있고요.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